또 만났네. 또 만났어. 목 전혀 안 갔어요. 괜찮습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 비가 엄청 왔죠. 비가 엄청 와가지고.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렸구나. 저는 뭐 아주 건강해서 탈이죠. 아, 대구는 비가 안 왔구나. 서울은 엄청 많이 왔어요. 쏟아져가지고. 오늘 뭐안 찍었는데. 다들 잘 있나? 잘 있죠? 저도 아주 잘 있습니다. 아니, 보내주는 댓글들 보고 있었어요, 지금. 저도 오늘 너무 습해가지고 에어컨 제습을 돌려놓고 있어요, 종일. 제습은 필수예요. 그쵸, 제습은 필수입니다. 저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별로 뭐가 막 먹고 싶진 않아서, 낮에 좀 많이 먹었나봐요. 교환 아니시 뭐라고 넘어갔네.
그거야 아니요. 10대 있다노. 복구와 소지시까리 소지시때 고항 타베때 TV 밑에 야슨됐다요. 바닥에 두고 있는 거 아니고 어디다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지금 청소하고 이래저래 그랬습니다. 봄은 겨울이 꾸는 꿈. 아주 노래 좋죠. 하비누아주의 마지막인 것처럼도 좋아요. 미나상은 아니오시 됐던데스까? 여러분들은 오늘 뭐 했어요? 알바했어요. 아이고. 야끼니쿠 타베마시타. 이네. 사촌 동생들이랑 놀았어요. 내일 첫 출근도 하고. 저녁 먹는 중 시험 공부도 하고 뱅교 심하시다 욕구 간봤다네. 컴활 공부가 뭐야? 컴퓨터 뭐 그 활용? 카미오키리 맛있다. 이네. 자격증. 몰래 염색했는데 내일 회사에서 안 혼날까 걱정은 됐지만 그냥 하고 왔어요. 실내 건축 공부했어요. 바다에 갔다 왔어요. 정퇴근 생각을 했구나. 출장가에 대해서 미리 집에서 쉬었어요. 모르면 몇 번으로 찍을까 알려줘. 나도 찍는 거 잘 못해가지고. 아버지랑 부산 좋다. 여행 계획 잡고. 잔또네때마스까 잔또네때류 레오 노타키따노 노타키떼따요. 이다네. 명상하려다 정태군 생각나서 명상 못했어. 거짓말하네. 벌써 8월이죠. 8월 1일이에요. 아메 후때로 이마 딱상 후때로 매차 구하고 때
과학 시험을 많이 보는구나. 시켄 사례 루이또가 닭상 이른다네. 기다요. 시험 공부 화이팅. 아, 방학이구나. 방학이라. 방학. 되게 오래됐다. 8월도 행복하게 보내기. 아이따요 때 다이스키 때 대학생은 방학이고 고등학생은 아직 아닌가? 고등학생도 방학 대학생이 좀더 일찍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우리 누나를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最近は待ってることは、待ってることは、皆さんと会える時間、会える日を待ってるよ。いつ帰るかなと思うけど、저직장인은방학이없지。활동하고 계셨는데 시간 진짜 빠르네요. 다이너마이트가 2017년이었을 거야. 2017년. 영어 공부 잘 돼가요? 선생님 저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제가 얼마나 남았죠? 했더니 한참 멀었다고. 요즘 뭐하고 지내요? 저 요즘 퇴근하면 공부하고 운동하고 작업하고 연습하고 영어 실력 의심해. 믿을게. 믿지 마. 뭘 믿어? How are you? I'm fine. 밥 아직 안 먹었는데. 영어 공부 많이 어렵냐고요? 고등학교 때 잘해놓을 걸 싶은 생각이 다른 건 욕심이 안 드는데 고등학교 때 좀 더 해놨으면 좀 나 수월했겠다 싶은 것들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좀 열심히 해놓을 걸 싶은 생각을 요즘 좀 해요. 최근에 배운 영어 표현이요? 없어요. 최근에 그냥 시제랑 문법에 맞는 동사, 조동사 쓰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배우고 있습니다. 회화 위주예요? 아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그 나라에서 살수 있는 게 아니면 문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유학 가거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영어를 해야 됐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치? 아무래도 학교도 다녀야 되고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많이들 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으니까 문법을 해야 말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일본어를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영어는 지금은 회화보다도 계속 문장 풀고, 문장 만들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일본어가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워요. 한국어도 어렵고, 일본어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처음 알았는데, 중학교 때. 벌써 20살. 이제 20살 절반 지났어요. 진짜 빠르긴 하지. 참. 이렇게 보면. 시간이 되게. 하루는 좀잘안 가는데, 일주일 한 달은 또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편지 보낸 거 아주 꼬박꼬박 잘 갖다 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편지들 몰아 읽는 재미도 있고, 어디냐고? 집이지.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똑같아. 잘 지내. 노래는 뭘로 틀었냐고요? 컴퓨터로 틀었어요. 추천해줄 드라마랑 영화가 있다. 단 하나는 요즘 워킹 데드 지금 시즌 7까지 봤는데
워킹데드 보고 있어. 아, 근데 이건 19세라. 성인들만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상견니라는 중국이랑 대만 판 드라마가 있고, 그리고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먼 훗날 우리라는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고요. 빨래가 다 됐다고. 이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입덕한 게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잘한 일 중에 하나. 고맙다야. 이게 제목이 에이슨 찬 어스 먼 훗날 우리 OST인데, 책은 요즘 좀 쉬어요. 책 한 25권은 읽은 것 같아요. 좀 쉬고 있어요. 빨래 널잖아. 아, 저 건조기라 괜찮아. 25권 넘을걸? 건조기. 그럼 빨래 돌리고, 좀 빨래 좀 잘 못 돌리는 편이긴 한데 돌리고 건조기에 넣어놓고 그리고 왔지. 띄엄띄엄 보지 말라고. 독서.
내 인생책? 인생책이라. 처음 이건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 에쿠니 가오리랑 치지토나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 블루랑 오렌지가 전 진짜 좋았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카와이코에 카와쿠나인다요. 카와이까나. 꼭 읽어보세요. 추리소설? 추리소설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편지 젤리피쉬로 보내면 돼요. 젤리피쉬로 보내면 되고 그러면 돼요. 보내면 되고 그러면 돼요. 오빠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일이지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순간이면 어떡해요? 지치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게 뭐 일이? 어떤 게 무기력해지는지를 모르니까. 요즘 최애 음식? 요즘 최애 음식? 요즘 없는데? 최애 음식? 요즘 그냥 다 먹는 것 같은데. 수학 잘해요? 수학 1도 못해요. 대신 우리 누나가 수학을 잘해요. 아, 라이브 저장하기. 라이브는 스토리에 저장할 거라서. 그래, 덧셈 뺄셈만 잘하면 돼. 근데 곱셈이랑 나눗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따라시에우타츠쿠테마스카. 아따라시에우타와 나이게도 보쿠가 츠토 스키나 가슈와 바쿠넘바토
크로코브상が好きだから. その人の音楽ずっと聴いてるよ。 1박 2일? 1박 2일. 라비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알아가지고 제가 좀 TV는 잘 안 봐서 방송은 요즘 퇴근일을 가장 웃게 해주는 주제나 말? 주제나 말? 주제나 말이라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죠, 항상. 정말 운이 만나서 기운이 난다. 기운은 내년에 나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단체 사진 안 좋나? 정태군. 이름이 정태군이야. 정태군이라는 이름이 진짜 없을걸? 근데 전에도 말한 적 있던 것 같은데. 되게 나이 엄청 많으신 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난 정태군이라는 이름을 태어나서 내 이름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 주변에 정태군이, 태군이라는 이름이 있나? 김태군, 박태군. 나는 태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네. 아, 훌쩍거리지 말라고요. 아픈 거 아니야. 어떻게 지은 이름이냐고? 내가 지은 거 아닌데. 니온노 드라마 미테루 미타요. 니온노 드라마와 큐즈큐 땡큐 뭐지? 큐즈큐 땡큐 케이사츠 케이시 벤구 벤구시? 또까
네, そうでしょう。面白かったよ、僕も。나는 왜 오빠가 대답하는 질문을 한 번도 못 봤을까? 내 댓글 붙이나 보네. 너가 질문 안 했나 보지. 잉글리쉬 플리즈. 예스. 레오파드 담요, 애정 담요인가? 아, 그거는 애정 담요는 아니고 늘 항상 그곳에 있는. 거기가 되게 그 이번에 나왔던 빅스티비 있잖아요. 레오 휴일 거기 나온 그곳에. 거기가 사지가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1박 2일로 혼자 들어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좀 하루 시간 날 때, 뭐 활동할 때는 시간 났던 적이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다음날 시간 날때 이럴 때는 그 전날 새벽에 이제 가서 거기서 좀 머리 식히고 오고 그랬는데, 가면 혼자 있으니까 거기가 진짜 좀 저녁 되면 무섭거든요. 심지어 막안 믿을 수도 있지만 멧돼지가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고, 뭐저 있을 땐 물론 아니지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다. 私は仕事から帰ってき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무서워, 진짜 무서워. 깜깜해, 엄청 깜깜해. 그곳에서 항상 날 지켜주던 레오파드 담요라고. 아, 사슬뷰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게, 사람들이 영상을 되게 많이 보내줘가지고, 링크를 되게 많이 보내줬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너 이런 것도 모르냐고,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고. 댓글 막 다는 게 유행이라고. 그래서 근데 난 모르니까
I'm soon in love with your tasty music. Thank you. 또 내일부터는 또 한 주의 시작이겠죠. 모두들 뭐 계속 일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다가오는 것들 그치 다가오는 것들을 잘 다가오는 것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내일이 있으니까 다가오는 것들을 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이 없잖아. 내일이 있어야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모두들 잘 자고 아직 조금 이르긴 하지만 잘 정리하고 잘들 자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부터 또 힘내서 한 주 잘 보내기를 바래요. 나는 이제 아직 안 잘 건데 어 빨리 놀러 가야 된다고? 고마워. 나 잊어버려. 잘 잊어버리거든. 돌려놓고 잊어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 자주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우린 볼 수 있으니까 대화할 수 있고 인상 전부 콘슈모 お疲れ様でした 来週も頑張って 仕事して 美味しいものもたくさん食べて よく寝て もっといいな 시가 나れる 요니 가나우까라 가만대 구다사이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내일도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 잘 자고 좋은 꿈들 꾸고 안녕 잘 자. 고맙습니. Good night. 再见. 또 봐요. 맞다네.
再见 goodbye see you again